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의 규범 경제학의 개념을 물었더니 30초 만에 관련 학자들의 언급까지 인용해 답합니다. 특정한 주제의 에세이 서문을 요청하는 질문에도 척척 답을 내놓습니다. 새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 간 챗GPT 대응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미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계절학기 과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 등 해외 대학에선 허가 없이 챗GPT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한 상황.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대학은 없습니다. 서울대가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부 대학 교수가 개별적으로 학생에게 챗GPT 활용 금지 방침을 공지한 정도입니다. 반대로 수업이나 과제에 챗GPT를 활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 정승희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 챗GPT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수강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유용한 도구를 활용해 본인의 사고 한계를 넘는 것도 수업의 한 부분이란 취지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자기 생각과 챗GPT의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고, 아, 요즘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했구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해야겠다. 경희대와 제주대 등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새학기부터 챗GPT를 수업이나 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해외 일부 대학들이 챗GPT를 금지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성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새학기 대학가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홍콩 대학들이 잇따라 과제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침례대는 전체 학생에게 서한을 보내 챗GPT나 다른 AI 기술을 통해 단어나 아이디어를 가져와 과제로 제출하면 표절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대 역시 챗GPT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홍콩 중문대는 AI 관련 정책을 다룰 위원회를 만드는 등 홍콩 대학가가 인공지능 챗봇에 대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 때문에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장도 있다고요? 바로 학교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을 할 때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 면접을 보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학생이 챗GPT를 활용을 해서 지원서를 작성을 했는데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큰 비상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챗GPT를 이용을 해서 미국 의사 시험, 또 변호사 시험, 논문까지도 지금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국내에서도 한 학생이 챗GPT로 쓴 과제로 A+를 받았다. 라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로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쓴 글을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요. 사실상 좀 찾아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이렇게 챗GPT가 부정행위에까지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혁신적인 기술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특히 반기는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기는 분야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반기고요. 네. 네. 근데 특히 채팅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 예. 그리고 하루 종일 연중 무휴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는 더욱 반기는 분위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생일 파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좀 제공해줘. 뭐 아, 네.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카피 문구를 작성을 한다거나 또는 세상에 없는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수정 보완을 거쳐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자료를 검색하고 여러 사람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시간이나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로 전망이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해도 저희는 손으로 레포트를 썼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뭐 문제를 찾고 뭐 자료들을 찾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과제 패러다임도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도서관을 더 이상 우리가 갈 필요가 없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있으면 뭐든 가능한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챗GP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크게 달라질 부분은 우리 교육 현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암기 위주가 아니라 인문 교육이 아무래도 중요시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문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컨퍼런스에서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키워야 할 역량은 정보나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챗GPT를 활용을 해서 얻어낸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네. 챗GPT를 윤리적으로 잘 활용을 하려면 사용자의 인성 교육도 중요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와 함께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학교 수업과 교사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챗GPT가 몰고 온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런 기술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그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대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자신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AI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업 도구로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생님들 대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 학생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파일럿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AI가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측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면 교사는 인성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AI 보조 교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으로는 부족해요.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서 교육 필요하고 인문과 예술, 체육 활동이 더 강조돼야지. 정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위해 사람과 기술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사가 AI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에듀텍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에듀텍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과 교사 주도의 능동적인 교실 수업이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